괜찮냐? 넙치가 이 바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. 곧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내가 대신 사과하마. 내가 받을 돈이 50만 원이던가? 50만 원이면 쌀이 80가만인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은 빚 때문에 평생 두부나 만지면서 썼기엔 네 인생이 아깝지 않겠냐? 정태야. 빚은 갚을 테니 그만하시죠, 이제. 누가 너더러 그깟 푼돈 갚으래? 그냥 형 하는 일 좀 도우면서 폼나게 살자는 거지. 그럴 생각 없습니다. 그래? 천천히 생각해봐라. 또 보자. 아, 형님,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식구로 드려야 합니까? 용꾼꾼 줄 알아. 지금은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넌 벌써 병풍 뒤에서 향냄새나 맡고 있었을 거다. 한참 동안이나 잠잠하나 했더니 얌전히 마음 잡고 이러는 애를 왜 들쑤시오, 들쑤시기는. 우리 정태씨 얼굴에 손만 대봐. 내 이 빗자루를 싹 쓸어버릴 테니까.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네가 네 빗자루에 잘도 쓸 리가 없다. 그럼 인정머리 없이 어? 누구처럼 가만히 있어요? 가만히 있긴 누가? 정태만 안 나타났어도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요. 입으로만? 아, 이거 또 내가 나서야 돼? 어? 이거 오래간만에 강남권 맛집 보여줘! 나 지금 나가면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나 지금 나가요. 나 정말 나갑니다. 예? 어머, 정태 씨. 야, 너 괜찮냐? 아, 안 그래도 이 형이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. 아, 자식들 운도 좋네 정말. 아유. 침대 없어? 네, 네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괜히.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.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됐어. 야, 순대가 뭐하고 있냐. 국밥 왔네, 아이고. 응? 내 전신 좀 봐. 야, 앞으로 그놈들이 뭔 작당들 해도 넌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된다.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? 네, 어르신. 썩을 놈들. 야, 순대가 문지방에다가 소금 좀 갖다 뿌려라. 에이, 고시대. 야, 대체 갚을 돈이 얼마야? 이 형 좀 빌려줘? 그런 거 아니야. 신경 쓰지 마. 아이고. 어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겠다니요? 뭘 그렇게들 놀라? 앞으로는 나 대신 아범이 공장 운영 맡아라는 건데. 나이도 있고 이제 나도 쉬고 싶다. 늙으니 언제까지 부려먹을 셈이야?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, 고모님. 아,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요.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? 아, 저 성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자식. 아니, 저 영주 애비가 고모님 뒤를 잇는다는 겁니까? 예? 피가 섞였어요? 살이 섞였어요? 아니, 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장을 맡으라는 거예요? 예? 지난 15년간 아범이 흘린 피땀으로 여기까지 온 거 몰라서 그런 얘기해? 공장 어디 한 구석 아범 손때 안 묻은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. 이보다 더한 적임자가 어딨어? 아, 저 성재 있잖아요, 성재. 고모님 친손자. 성재가 뭘 알아서? 저도 할머니 의견에 찬성이에요. 당연히 아버지가 맡으셔야죠. 성재야. 아, 너까지 왜 이래, 임마! 전 할머니 말씀대로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. 공장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. 아니, 저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, 어? 한국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나온 놈이 이깟 두부꼬장 하나 못 맞는다는 게 말이 돼, 어? 저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든가. 그래, 그래, 그래. 이가 공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거든. 아유, 너 오죽하면은 경리보는 미스박이 팍팍 그냥 월급만 타면 고맙다고 양말까지 선물하게. 네. 아니, 저기. 아니, 고모님, 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좀 착각하고 있어. 아니, 아무튼 전 반대예요. 예? 차라리 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나.